이런 상황은 내 데이트 아, 오늘도 없는데. 흥분하지 말고 모든 걸 대화로 해결하자고요. 유아나 씨는 아직 의식을 제대로 되찾지 못한 상태예요. 잠꼬대로 리모컨을 돌려달라는 말이랑 칼바크라는 이름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고요. 단단히 결박을 하고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할 것 없어요. 아, 저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벌처스에 돌아와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 사장님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물론 그분을 따르는 사원들도 많지만 그분의 방침을 좋지 않게 보는 자들도 많죠. 만일 당신이 그분과 함께 해주신다면 그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말에 일리가 있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돌아갈 수 없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늑대계 팀에게 빚이 있어요. 그들을 제 계획에 이용했었죠. 그런 그들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곁에서 도와줄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와 주실 거죠?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아, 여기 암전이 있을게요. 도망 안 치고요. 너무 심한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 니하오. 저, 당신한테 괜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괜찮으면 잠시 욕이라도 하고 가세요. 니하오, 샤오린이에요. 저기, 당신을 위해 차를 끓여봤어요. 천천히 드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해요. 향이 깊고 맛이 진한 차로군요. 아주 훌륭해요. 이런 좋은 차를 준비한 걸 보니 제게 부탁할 일이 있는 모양이군요. 무슨 부탁을 하시려는 거죠? 그게 유아나 씨에 관한 건데요. 당신 팀이 그분한테 많이 당해왔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분의 목숨만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유아나 씨를 살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뜻밖이군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왜 당신을 협박했던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그래도 그분은 결국 저랑 정도현 씨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도 의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게 놔둘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걱정 마세요. 전 그 아이를 죽일 생각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아이를 제 곁에 두려고 해요. 물론 살아있는 상태로요. 정말로요? 고마워요! 기뻐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그렇게 하려면 대장님을 설득해야 하니까요. 설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럼 차를 맞아 드신 뒤에 다시 적을 제압해 주세요. 난폭한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전투는 이미 시작됐어. 블레이드! 하늘을 뺀다! 제주는 잘 되어가나요? 꽃잎처럼 흩날려라. 크래쉬! 찌르기! 하! 강화! 아! 하! 내게 어울리는 상대군요. 블레이드! 내 검이 울부짖는다! 떨어져라! 파워! 헛! 하! 하! 강타! 헛! 떨어져라! 작전은 잘 되어 가나요? 하! 떨어져라! 강타! 블레이드! 히야! 차! 히야! 하늘을 뺀다! 히야! 블레이드! 맡겨주십시오. 하! 어디?
하늘을 펜다! 강화! 힘에 이겨게! 각오해! 어제 너무 마셨나? 비켜! 감히 하늘을 뺀다! 찌르기! 내 검이 울부짖는다! 떨어져라! 작전은 잘 되어가나요? 블레이드! 강화! 자, 각오해! 승리 후의 한 잔은 늘 최고죠. 기본적인 기술 지원이라면 헤드 돌아왔군요. 겨우 저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네요. 그동안에는 줄곧 칼바크의 병대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반전됐어요. 더 이상 칼바크의 뜻대로 되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를 막아야만 해요. 정두현이에요. 이상한 상황에서 제외하게 됐군요. 칼바크와 그가 회유한 테러리스트의 연합 세력 칼바크의 병대는 지금 램스키퍼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그 다음 계획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의 무장 병력이 공중전환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 당신들과 검은 양팀이 협력해서 램스키퍼를 지켜주셨으면 해요. 역시 그 검은 양팀과는 인연이 있는 것 같군요.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나쁜 인연이었다고 해도 앞으로는 좋은 인연이 될 가능성도 있죠. 맞는 말이에요. 만일 나쁜 인연이라고 해도 억지로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겠죠. 좋아요. 그러면 제가 검은 양팀과 당신들의 대장에게 연락을 취해 공동전선에 대한 협상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 샤오린 씨가 당신에게 그랬다죠. 유아나 양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말이에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시죠? 저도 샤오린 씨와 같은 생각이에요. 당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뜻밖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군요. 오해하지 마요.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니까. 그녀가 가진 능력은 당신도 목격했을 거예요. 마취도 없이 테러리스트의 체내에 심어진 폭탄을 꺼내는 능력 말이에요. 게다가 2차원 분진에 의해 오염된 몸을 정화시키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일종의 육체 조작 능력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타인을 치유하는 쪽으로 육체 조작 능력이 특화된 경우는 아주 희귀해요. 게다가 2차원 분진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아는 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 능력이죠. 그 능력을 활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녀를 살려두고 이용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에요. 이게 내 과학자로서의 의견이에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하지만 그 능력은 제가 살 예정이에요. 유니온에게는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욕심이 참 많은 분이군요. 어쨌든 당신은 이대로 계속 칼바크의 병대를 상대해 주세요. 그 사이에 제가 검은 양 팀과의 협상 자리를 준비하겠어요. 계속 애써 주세요. 저도 상황 타개를 위한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협조해 주세요. 당신이 적이 되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